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리를 앞에 두고 강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도교 공포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교 공포증인 사람은 다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거나 그게 안 되면 가능한 한 빠른 걸음으로 서둘러 다리를 건너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는 강철 멘탈을 지닌 사람이라도 도교 공포증을 일으키게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번 랭킹에서는 그런 놀라운 다리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랭킹 채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손에 꼭 쥐고 계신 안전줄은 놓으셔도 됩니다. 저희 토픽 투어는 안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 아래는 보지 마시고 시선은 정면의 화면으로 고정해주세요. 그럼 출발해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원숭이 다리. 베트남 남부의 메콩 델타라는 곳에 가면 기묘한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와는 거의 닮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그저 대나무를 묶어서 강에 걸쳐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이 세간에서 말하는 원숭이 다리입니다.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은 베트남을 방문했던 한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막 만든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원숭이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인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원숭이 다리는 이 땅에 사는 키가 작고 날씬한 사람들의 무게를 여유롭게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커스에 나오는 줄타기 광대 같은 신체 능력으로 이 대나무 다리를 가볍게 건너갑니다. 만약 외국인이 이 대나무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한다면 흔들림과 위태로움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타만네가라의 현수교. 타만네가라 국립공원은 과거 조지 5세 국립공원으로 불리기도 한 곳으로 말레이시아 국토인 파항, 케라탄, 트렌가누 세 곳의 산지를 덮는 광대한 면적을 가진 보호림입니다. 이곳은 많은 희귀한 동물과 새들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대우림입니다. 한 설에 따르면 이 숲은 수백만 년이나 되는 옛날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공룡이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만네가라 국립공원의 볼거리는 훌륭한 자연과 긴 역사만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거대한 현수교도 있습니다. 지면에서 30에서 40m 높이에 500m가 넘는 길이를 가진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초창기 이 다리는 공원 내 동물들의 생태를 안전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흔들거리는 좁은 다리 위를 약 500m나 건너야 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추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원은 스릴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이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것은 당연히 무섭지만 그곳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일품입니다. 중국 천문산 스카이워크, 떠리를 튼 용의 다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영화 아바타의 무대 배경에 대한 영감을 준 곳이 바로 이곳 중국 천문산 일대라고 합니다. 최근 그 주변에 새로운 관광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지상 1500m 높이에 놓여있는 유리다리입니다. 그 다리에는 떠리를 튼 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용의 길이는 약 100m로 너비는 1.5m 정도입니다. 건축자재로 사용된 유리는 강도가 아주 높으면서도 완벽한 투명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는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에도 아직 스릴이 부족하신가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다리 난간에서 계곡 바닥으로 떨어지는 번지점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액티비티에 도전하고 싶은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런 액티비티를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생생한 후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창에 꼭 남겨주세요. 일본 에시마 대교. 2004년에 만들어진 에시마 대교는 시마네현 마스에시와
도토리현 사카이미나토 시를 잇고 있습니다. PC라멘 구조 다리 중에서는 일본에서 최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다리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기가 아닙니다. 다리의 건설에 앞서 설계자는 교각 아래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에시마 대교를 가능한 한 높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고의인지 우연인지 경사각이 롤러코스터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직각으로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 내려갈 때는 중력 덕분에 차가 수월하게 갈 것 같은데 올라갈 때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없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다리의 경사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올바른 각도로 다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차로 달려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낳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후난성 핑장현의 유리다리.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이 분야에서 화제를 모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똬리를 튼 용이 좀 무섭다면 핑장현의 유리다리는 어떠신가요? 용과 마찬가지로 이 다리 역시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튼튼한 유리로 만들어졌지만 믿기 힘들 정도로 얇아서 그 두께는 단 2.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설계자는 여기에 특별한 효과까지 덧붙였습니다. 간혹 유리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적인 사운드와 효과까지 더해서 말입니다. 몇 년 전 한 관광객이 금속 물병을 다리 위에 떨어뜨려 금이 벌어진 오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다리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이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 관광객들은 놀라기만 했고 다리는 실제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가 지나가도 괜찮기 때문에 물병 정도로는 끄떡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00m의 다리를 끝까지 건너기란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인력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급기야는 네발 걸음으로 다리를 건너는 손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하나의 특수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리 청소부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뜩이나 무서운 곳인데 이곳을 청소까지 해야 한다니. 때문에 멋진 전망을 해치지 않도록 입구에서 이용객들에게 신발 커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열 고르게 브릿지. 콜로라도주의 로열 고르게 협곡에 놓여있는 다리는 미국 국토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협곡 아래에 흐르는 아칸소강을 위해서 조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번 순위 중 가장 오래된 다리로 1929년 건설되었습니다. 이제 곧 100년이 지나는데도 오늘까지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곳에서 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 높이에서는 내내 강풍이 불어옵니다. 개수, 개량 공사가 있었던 1980년대 전반까지는 다리가 돌풍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예전만큼 흔들리지는 않지만 고소공포증이나 도교공포증이 있다면 멀리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열 고르게 브릿지는 항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0장의 판이 교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협곡의 관광 수입이 1년치 유지관리 비용을 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번 순위 이외에 꼭 보고 싶었던 무서운 다리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알고 계신 다른 다리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댓글창을 통해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슬슬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그 다리는 인간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만든 것이니까요. 저희 채널도 항상 여러분들이 즐겁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